바로 이겁니다. 두 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L-아르기닌입니다. 이게 어떻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금 드셨던 이 L-아르기닌은 체내의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이완시켜주면서 혈관의 신축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L-알기닌을 섭취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2시간 후에 혈관 순환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L-아르기닌은 근육통과 피로 해소, 또 지방 연소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요. 노화의 주된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의 1일 권장량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려면 장어는 한 두 마리, 굴로 하면 한 1.3kg, 닭가슴살 약 3회, 강낭콩 같은 경우로는 1.1kg를 매일매일 섭취를 하셔야 되니까 드시기가 좀 많죠? 아르기닌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량이 줄어드는데요. 40대 이르면 10대의 약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섭취량의 약 38%가 장에서 분해되어서 무엇보다 충분한 양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비책 어떠셨습니까? 몰랐던 사실 여기 나와서 많이 배워가고요. 집에서 실천하면서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건강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챙기셔야죠. 네. 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천이 네. 더 네. 중요하죠. 네.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죠. 혈관 건강에 집중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혈관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전라북도 군산으로 향한 제작진. 동네의 명소라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어째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 오늘 안에 찾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곳에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아,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 가시면 장독대 있어요. 거기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저 멀리 장독 사이로 보이는 한 남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건강을 되찾아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김동환 씨입니다. 아, 지금 여기 장독대 이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된장도 보고 또 어떻게 잘 돼 있나. 이곳에 자리 잡은 장독만 60여 개. 모두 동원 씨가 손수 담근 장들이라는데요. 이 중에서도 수제 된장은 구수한 향과 맛이 일품이라고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담기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죠. 좋은 재료를 정성으로 담근 뒤 자연 숙성 발효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전통 장. 특히 건강을 위해 모두 저염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다는데요.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간장까지 맛과 건강 모두 잡은 동원식표 장 삼총사입니다. 장의 숙성 상태를 확인한 뒤 그가 향한 곳은 인근 텃밭. 아이고, 무는 그래도 좋네. 으치. 음식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직접 담그고 기른 재료만 고집하고 있다는 동원 씨. 이 밭의 작물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텃밭을 내가 다 가꾼 텃밭인데 올해 가지수를 17가지를 여기서 심었어요. 유기농이에요. 뭐 약도 않고 하니까 가족이 먹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먹는 걸 식당에서 먹고 그런 게 남는 것은 손님들 보고 뜯어가라고 그러고. 모두에게 건강한 것만 대접하고 싶다는 동원 씨. 여기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다는데요. 제가 전에 아파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손님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다.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건강한 것만 손님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